미세먼지가 뭔지도 몰라요. Fine dust. Fine dust. 다시 I planned hiking, but too much. 포그였나요 방금? Fine dust. Too much fine dust. 망치다 disrupt? 뭐였죠? Disrupt. 등산 가려고 그랬는데 I'm just gonna going go hiking. 아 잘하네요. On this Sunday. 오 진짜 비슷했어. But it doesn't work because there are fine dust. I went mountain on Sunday, but fine dust terrible. Okay. I was going to hiking on Sunday. But it failed cause fine dust. On Sunday, I was going to mountain on Sunday, but it was canceled because of dust because of the 어, 괜찮아. 특히 정말 마지막 부분 굉장히 선전해 주고 계십니다. 한국말 한번 읽어 드리면은 오늘의 대표 문장은 일요일에 등산 가려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지 뭐야 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를 보려고 이 퀴즈를 드렸을까요? 제가 평소에 항상 강조하는 뭐 때문에 뭐 했다라고 할 때 because만 쓰지는 말자. because도 맞지만 because만 쓰는 영어를 하지 말자. 좀 다른 것도 써보자 이거였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다 이거 보려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주어가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어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미세먼지는 망쳤다 내 계획을. 그럼 되게 원어민스럽게 들린다니까. 그럼 미세먼지는 외우면 되잖아요. fine dust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미세먼지 fine dust가 망쳤다 ruined 해도 돼요. ruin R-U-I-N 아시죠? 혹은 구동사를 쓰게 되면 messed up 쓰면 돼요. messed up. 그 다음에 my 계획이니까 plan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the fine dust messed up my plans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말은 미세먼지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다지만 그렇게 해도 틀린 영어는 아닌데 어순을 바꿔서 미세먼지는 내 계획을 망치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일전에 왜 그거 했잖아요. 그 파리에서 너무 좋은 빵만 먹어서 내가 입이 너무 고급이 됐다라고 할 때 너무 맛있는 브레즈가 spoiled me라고 했던 거하고 어순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 외에도 학생 그저 직원분들이 하시는 영어도 좋네요. 뭐 something was cancelled because of도 괜찮고 go hiking이란 표현도 등산 가다 할 때 정말 잘 쓰셨거든요. 그래서 모범 답안은 I was going to go hiking on Sunday, but the fine dust messed up my plans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 한국말인 미세먼지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유를 주어로 잡고 동사를 쓰고 대상을 목적으로 가라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그겁니다.